영어 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서 낭독 33번째 시간. 창세기 24장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대답, 답, 오답, 정답, 답변, 응답.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대답. 답, 오답, 정답, 답변, 응답.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53절,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59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62절, 그때에 이삭이 부엘 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5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65절,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2절.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렇게 해서 오늘도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